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건 아니지만 시청자분이 카페에 19 SS 패션 트렌드를 정리해 주셨어요. 그래서 그걸 한번 보면서 이게 맞는지 저랑 좀 느끼는 게 맞는지 같이 비교하면서 보는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좀 살짝 제가 보긴 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어디 패션 잡지라던가 어디 패션지에서 올해 트렌드는 뭐다, 올해 트렌드 컬러는 뭐다 이렇게 나오는 거랑 실제적으로 그냥 대중들이 입는 그런 트렌드랑 많이 다르거든.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한번 비교하면서 보면은 재밌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. 제가 19 SS 트렌드라던가 아우터 느낌 정리를 조만간 할 예정인데 그거 보기 전에 살짝 워밍업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보시기 전에 여러분 좋아요, 요즘에 다시 좋아요가 안 눌립니다. 안녕하세요. 처음으로 정보글 개념글을 쓰게 되었네요. 19 SS 패션 트렌드라고 합니다. 이번엔 어떤 종류 옷을 사야지? 올해 트렌드는 뭐지? 작년에 입었던 거 입어도 되나? 내가 요거를 그냥 딱 정리해 줄게. 올해는 어떤 종류의 옷을 사야 되지? 작년이랑 비슷해요. 작년 가을 옷, 봄 옷이랑 솔직히 비슷해. 그래서 내가 컨텐츠를 한다고 해도 좀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갈 거고, 대신에 조금 뭐 소재라던가 원단의 디테일 그런 게 조금씩 바뀌긴 하거든. 핏이라던가 컬러 그런 느낌 달라져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. 그냥 아이템 종류는 뭐다? 비슷해요. 뭐 딱히 뭐가 엄청 치고 나간다 이런 아이템이 없어. 올해 트렌드는 뭐지? 올해 트렌드는 레트로예요. 작년에 입었던 거 입어도 되나? 입어도 됩니다. 진짜 비슷해요. 아직까지 그냥 솔직히 멈춰있는 거라고 봐도 다름이 없거든? 엄청 힙하게 잘 입는 분들, 그런 분들만 조금씩 바뀌었고,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입는 뭐 남친룩 깔끔한 분들 그런 아이템들 있잖아요. 다 그냥 입어도 돼요. 다 똑같아. 컬러는 팬톤이 선정한 올해의 컬러는 리빙 코럴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패션쇼에 이 컬러가 조금 등장하기도 했습니다. 일단 제가 요거에 대해서 하나 얘기를 해드리자면은, 팬톤 이게 컬러를 정하는 게 솔직히 얘네들이 이렇게 컬러를 딱 이렇게 뿌려주고 올해 컬러를 이렇게 딱 정해주면은 컬렉션에서 컬러에 맞춰서 내긴 하는 거거든? 근데 그런 말들 많잖아. 뭐 올해에는 뭐 버건디다, 뭐 올해에는 뭐 어떤 뭐 그린이다, 어떤 거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중에서 유행하는 거랑은 좀 거리가 있죠? 아, 요거는 그냥 뭐 예전에 아크네 핑크? 딱 그 느낌이야. 아크네 핑크 요거가 막 그렇게 유행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은 그런 느낌. 베이지 톤, 19 SS 컬 패션쇼에 베이지 톤이 정말 많이 등장했대요. 아무튼 근데 컬렉션을 보면은 그게 있어. 그냥 막 컬러 바리에이션 한 게 있거든? 컬렉션 순서대로 보잖아? 그러면은 한 뭐 보통 착장이 1에서 한 39, 40까지 돼요. 그러면은 1에서 10은 베이지 톤, 뭐 그리고 10에서 20은 뭐 블랙 톤 이런 게 다 있어. 컨셉도 그 착장마다 다 있고,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컬렉션을 보는 좀 방법이라던가 어떻게 뭐 디자이너가 영감받는 걸 같이 검색을 해서 그런 걸 알고 보면 좀 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거,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드리긴 할 텐데, 일단은 요거는 올해가 아니더라도 그냥 많이 나왔던 컬러긴 해요. 이게 굳이 막 지금 트렌드한 그런 느낌까지. 그다음 파스텔톤, 마카롱에 있는 색상. 파스텔톤은 근데 이것도 막 그렇게 막 새롭진 않죠? 근데 내가 이번에 컬렉션을 보고서 느낀 게 진짜 뭐냐면, 컬러가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쉽게 안 쓰였거든? 그러니까 뭔가 완전 달라요. 최근 컬렉션을 보면은 컬러가 굉장히 세. 이거는 이분이 되게 무난한 거 가져온 거고, 막 패턴도 드립스판 같은 옷 보면은 굉장히 튀는 듯 패턴이랑 막 엄청 그냥 느낌이 그냥 달라요. 그냥 여태껏 패션쇼에서 제가 디자인을 배울 때에는 많이 나왔던 느낌이 아닌 그런 남성복들 느낌이었었어. 아이템 데님류. 90년대 패션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데님의 귀환? 여러분, 청자켓은 작년에도, 재작년에도 많이 입지 않았나요? 아마 내 영상에서 이번 시즌 트렌드는 데님이다 이거 계속 말했던 것 같은데. 맞아. 이거 제가 말했었던 것 같긴 하죠? 근데 이게 근데 진짜 그런 게, 트렌드가 지금 그냥 이런 컬렉션의 트렌드 말고 현재 데일리라던가 여러분들 요즘 옷 잘 입는 사람들이 입는 트렌드가 확 변한 게 없어. 지금 봤을 때 그냥 단적으로 제일 많이 보이는 것들은 뭔가 블레이저라던가 코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파워숄더의 의류들이 좀 많아요. 옛날 레트로 느낌의 파워숄더 의류라던가 그런 블레이저, 뭐 코트 이런 게 착용이 좀 많아. 느낌이 그냥 뭐 좀 이런 무드가 좀 많아. 이런 무드
파워숄더 어어핀 쓰긴 했네. 맞아요, 이게 맞아. 이번 시즌 트렌드 해피를 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파워숄더가 다시 귀환을 하긴 했거든? 라프 시몬스 컬렉션을 딱 보면 알아요. 좀 이런 느낌이에요, 이런 느낌. 좀 뭔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오버사이즈가 된다고 하면은 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잖아요. 근데 요즘 요번에는 어깨에 살짝 뽕이 살아있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보단 살짝 각이 사는? 좀 예전 발렌시아가 느낌? 한 시즌, 두 시즌에 발렌시아가에서 이런 것들이 좀 나왔었죠? 그런 느낌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, 아무튼 이런 파워숄더랑 그리고 적당한 오버핏? 그런 느낌들이 잘 믹스된 게 요번 시즌 트렌드라고 봅니다. 생명 연장, 수명을 연장하게 될 트렌드는 타이다이. 아, 이거는 근데 제가 아까 방송에서도 말했었는데 이 타이다이 기법으로 나오는 의류는 지드래곤이 군대 가기 전에 살짝 유행을 시켜놓고 갔다가 다시 잠잠해졌다가 고샤가 좀 이런 거 나와서 좀 살짝 좀 그렇게 입고 좀 그런 느낌이긴 하죠. 애니멀 프린트. 애니멀 프린트도 어느 정도 맞아요. 왜냐면은 애니멀 프린트가 줄 수 있는 느낌이 조금 레트로적인 느낌을 되게 많이 주잖아. 일반 슬랙스라던가 일반 데님보다 굉장히 레트로하죠? 그래서 좀 뭔가 해피 분들 한해서는 이런 것들이 입는 게 종종 나와요. 구두라던가 부츠라던가 바지라던가 이런 데서도 이런 포인트 아이템으로 많이 나와. 트렌드를 가장 잘 반영한 컬렉션은 이티스 H&M 컬렉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거는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, 이티스도. 글 쓰는데 5시간 걸렸대요.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다고 글 쓰셨습니다. 아무튼 이거는 되게 열심히 써주셨네. 제가 여러분들한테 트렌드를 소개할 때는 저런 걸 소개해주진 않거든? 왜냐면은 솔직히 저런 거 정보는 패션 잡지라던가 아니면은 뭐 패션 공부하는 애들 그런 친구들한테 좀 알려주면 좋은 정보들이고,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19SS 트렌드는 여러분들이 입을 만한 것들, 여러분들한테 내가 막 뭐 애니멀 프린트를 권한다고 해서 못 입잖아요. 제가 그리고 막 과한 것들을 여러분들, 뭐 과한 컬러 아까 보았었죠, 봤었죠. 그런 컬러들을 여러분들한테 권한다고 입을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하고, 예를 들어서 가디건에서는 좀 뭔가 어떤 느낌으로 나오는 느낌을 잘 많이 입는다. 그리고 뭐 아까 파워숄더 같은 아이템을 착용할 때는 너무 오버핏을 피하고, 뭐 그런 것들 내가 설명을 해주긴 하거든. 아, 근데 좀 이게 맞아. 그러니까 컬렉션 트렌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,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받아들이는 패션 트렌드가 솔직히 조금 정체돼 있어. 그게 좀 맞는 것 같아.